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안소윤, 인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천대학교의 운동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세 군데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운동장, 체육관, 헬스장이 있는데요. 헬스장은 체육학과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체육관부터 한번 가볼까요? 먼저 실내 체육관은 비전타워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요. 가천대학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비전타워입니다. 비전타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내려온 기준으로 우측에 통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짜잔, 출구가 나오게 돼요. 이 출구를 통해 맞은편에 보이는 저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체육관을 갈 수 있지만 현재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럴 땐 학사처 입구를 통해 들어간 후 건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가면 체육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실내 체육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미리 예약을 해둬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운동장으로 가볼까요? 가천관 옆 언덕을 올라 교육대학원을 지나고 중앙도서관을 지나면 학생회실이 나와요.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기숙사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운동장인데 소윤씨, 혹시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근데 저희 학교엔 무당이가 있는걸요? 무당이를 타면 조금 더 편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은 바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운동장을 이용하기 좋겠죠? 운동장 옆 농구장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육상 레일에서는 조깅이나 러닝도 뛸 수 있어요. 운동장에서 매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각종 축제랑 부스가 운영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서 축제도 하고 물놀이로 유명한 한마음 페스티벌도 했었는데요.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오늘은 예약을 안 해서 운동장에서 간단하게 운동해야겠네요. 다음에 올 땐 예약을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윤씨가 알려주세요. 네, 종합운동장이랑 실내체육관은 미리 예약하면 공간에 대여할 수도 있는데요. 대여하려면 이용자 전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48시간 내로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되어야 해요. 공간 대여 신청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메일로 제출해서 이용 확정 문자를 수신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이용 후에는 이메일 또는 학생회관 306호에 방문해서 출입자 명부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운동을 즐겨보세요. 다음 캠퍼스 투어도 함께해요. 여기까지 가천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인주희, 안소윤이었습니다. 안녕!